안녕하세요. 럭키 세븐입니다. 자, 오늘은 그 예고 드린 두 번째 영상, 형광등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형광등 중에서도 좀 구식 형광등이죠. 회로가 아주 단순한.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아주 옛날에, 침실에 머리맡에 두는 스탠드 있잖아요. 뭐 꿈나라 전기 스탠드 이런 거 있어요. 10와트짜리 형광등 들어가는 그런 거를 제가 이제 소싯적에 뜯어본 적이 있는데, 열어보면은 이건 초등학생도 별로 헷갈릴 게 없는 너무 단순한 회로에 아주 몇개안 되는 부품만 들어있거든요. 전원 코드에서 이제 들어온 두 가닥의 전선 중에 한 가닥이 먼저 안전기로 들어가죠. 그 벽돌같이 생긴 안전기로 들어간 한 가닥의 선이 이제 반대쪽에서 뽑혀 나오면은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바로 형광등에 있는 그 필라멘트, 그 양쪽에 필라멘트가 하나씩 있는데 어느 한쪽 필라멘트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 필라멘트를 거쳐서 나온 전선은 어디를 가느냐? 글로우 스타터라고 하죠. 형광등 켜지기 전에 먼저 불 들어오는 그 조그마한 전구가 있어요. 혹자들은 이제 초크 다마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 글로우 스타터가 정식 명칭이고요. 요거를 이제 거쳐가게 되고, 글로우 스타터를 거친 선이 다시 형광등의 반대쪽 필라멘트를 거쳐서 나온 다음에, 이제 전원 쪽으로 되돌아가기 전에, 예, 스위치를 거치겠죠. 온오프 스위치. 예,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부품이 정말 몇개 없죠? 중간에 안전기 하나 있었고, 형광등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글로우 스타터. 스위치는 뭐, 논외로 하고, 이게 다예요. 끝이에요. 자, 이런 단순한 회로로 어떻게 이제 형광등이 작동이 되느냐, 그 원리를 말씀드리면요. 그 전에 먼저 안전기의 구조가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안전기가 형광등 회로에서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역할은요. 형광등 여러분 스위치 켰을 때 요즘 형광등은 켜자마자 바로 불 켜지는 그런 이제 래피드 스타터라 그래가지고 그런 형광등이지만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스위치 딱 넣으면은 바로 켜지는 게 아니고 그 스타터가 잠시 반짝이다가 형광등이 몇번 이제 껌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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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팅 하면서 마지막에 불이 켜지거든요. 그렇게 형광등이 이제 자동차로 비유하자면 시동 거는 과정이 필요했어요. 그 안전기의 역할은 형광등이 시동할 때에 순간적으로 높은 전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동 전압을 공급하는 기능이 첫 번째 기능이고, 두 번째 기능은, 자, 형광등이 일단 시동이 걸리면은 안정적으로 딱 적정 전류가 흘러야 되는데, 과전류가 흐르지 않도록 안정된 전원을 공급하는 역할. 그래서 이름이 안전기죠. 예, 요게 두 번째 역할이고, 제일 이름으로 내세울 만큼 제일 주된 역할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두 가지 역할을 하는 안전기가 뭐 되게 복잡한 구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안전기의 구조? 제가 회로도 보여드리면 깜짝 놀라실걸요? 너무 단순해서. 제가 먼저번에 보여드린 변압기 있죠? 그 철심에다가 코일 감아놓은 거. 이게 다예요. 복권형도 아니고 단권형 변압기 떠올리시면 되는데, 단권형에서도 중간 탭도 없는 그냥 생짜 코일 한 개만 그 철심에다가 감아놓은 건데, 이 철심도 전자석처럼 개방된 철심이 아니라 그냥 루프로 된 폐곡선 철심에다가 감아놓은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이걸 어디다 쓰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 다른 데다가 뭘 전기를 유도해가지고 2차 코일에 공급하는 용도도 아니고, 그렇다고 발생한 자기력으로 뭘 붙이거나 뗐다 하는 전자석의 용도도 아니고, 이게 이제 소위 자체 유도 현상을 일으키기 위한 건데, 그러니까 시동 목적으로는 자체 유도라는 현상을 사용을 하는 거고, 시동 걸린 후에는 이제 안정된 전류. 제가 먼저번 영상에서 그 인덕터의 특성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류 흐름의 변화를 방해하는 역할이라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전원은 교류잖아요. 전류의 흐름이 계속 변해요. 1초에 60번이나. 그래서 변하는 전류는 인덕터를 잘 통과를 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형광등 회로에서 왜 쓰느냐. 형광등이 일단 시동이 걸리면은 형광등 이게 이제 부도체였다가
그러니까 이쪽 필라멘트와 저쪽 필라멘트 사이는 진공관이잖아요. 아주 진공은 아니지만 거의 진공 상태의 관인데 부도체 같잖아요. 그런데 시동이 걸리면은 도체로 변합니다, 이게. 그럼 이 상태에서 교류 우리 상용 전원을 그냥 접속을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도체에다가 많은 전류가 흐를 거잖아요. 그러면 형광등이 이거를 감당하지 못해 가지고 터져 버립니다. 그래서 중간에 인덕터를 끼우는 거예요. 그러면 교류가 인덕터를 잘못 흐르니까 아예 안 흐르지는 않고 딱 형광등이 적정한 밝기만 낼수 있을 만큼의 전류가 흐르도록 계산된 용량의 인덕터를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하는 형광등의 와트 수에 따라서 그리고 사용하는 전압 110볼트냐 220볼트냐에 따라서 안전기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죠. 자, 이렇게 안정된 전류를 공급하는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시동 얘기했잖아요. 시동의 원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전자석에 감전된 썰 말씀드렸죠. 글로우 스타터의 역할이 이제 여기서 중요한데, 처음에 딱 도통이 되면은, 제일 먼저 전류가 작용하는 곳이 어디냐면은, 글로우 스타터에서 이게 빛을 냅니다. 글로우 스타터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은, 안에 전극이 뭐 필라멘트로 연결이 된게 아니라, 제가 누전 체크할 때 사용하는 그 네온 램프처럼 두 전극이 서로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한쪽 전극이 그 숫자 7자 모양으로 이렇게 휘어져 있죠. 그리고 이게 재질이 뭐냐면 바이메탈입니다. 바이메탈을 제가 자세하게는 설명 안 드릴게요. 이게 열을 받으면 휘어지는 특성을 가지는데 여기에 먼저 전압이 인가되면은 이 안에 방전이 일어나죠. 그 전기 방전에 의해서 플라즈마가 형성이 되는데 이 플라즈마 때문에 이 바이메탈 전극이 뜨거워집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휘면서 반대쪽 전극에 딱 달라붙게 되죠. 그러면 더 이상 방전에 의한 전류가 흐를 필요가 없잖아요. 직접 도통이 되니까. 그러면 방전이 없으니까 플라즈마도 사라지고 이게 식어요, 전극이. 전극이 이제 식다가 이게 다시 반대쪽으로 휘면은 붙어있던 전극이 떨어지겠죠.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제 썰을 들으신 분들은 짐작이 가시겠죠. 흐르던 전류가 갑자기 회로가 끊어졌으니 이 인덕터가 어떻게 하겠어요? 역기 전력을 형성을 하겠죠. 순간적으로 높은 전압이 팍 발생을 합니다. 그 높은 전압의 힘으로 형광등이 순간적으로 탁 도통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얘가 도체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공급된 전원이 형광등을 통해서 흐르면서 얘가 빛을 내는 일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또한 가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면은 형광등이 그러면은 스위치 켤 때마다 시동되는 양상이 다르다라는 거를 느끼신 분들이 있죠. 기억하시죠? 어떨 때는 스위치 켜면은 한 번이나 두번 깜빡깜빡 하더니 바로 켜지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막세 번, 네 번, 다섯 번, 한참 깜빡깜빡 하다가 이제 뒤늦게 켜지는 경우도 있고, 켤 때마다 달라요. 그게 왜 그러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교류 전류는 변하잖아요. 어떨 때는 이렇게 사인 곡선을 떠올려 보시면 피크를 쳤다가, 제로가 됐다가, 또 마이너스로 갔다가, 제로가 됐다가, 이 글로우 스타터에서 전극이 딱 떨어지는 그 순간에 전류가 제로였으면은 인덕터가 반발할 전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운빨이 작용하는 거예요. 전류가 맥스인 지점에서 스타터가 딱 떨어졌다. 그러면 한 방에 시동 걸리는 거고, 중간점에서 떨어졌다. 그러면 시동이 걸릴라 하다가 안 걸려가지고 몇번 다시 깜빡깜빡 하는 거고, 전류가 제로였던 시점에서 이게 떨어졌다. 그럼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고. 이 과정을 몇번 반복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걸리겠죠. 예, 이게 정말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예, 우리가 아주 과거부터 오랫동안 널리 이용해왔던 형광등의 회로이요, 또그 작동 원리가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재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내고요. 다음에 저는 또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